ISTJ 이후에 8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은 근데 더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뭔가 어떤 앨범인지부터 차근차근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메시지가 확실한 앨범인 것 같아요. 그 메시지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는 늘 여태까지 NCT 드림으로서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꿈과 힐링을 주는 팀이었고 그런 음악들을 많이 했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한번 사실 꿈이 없는 친구들에게도 그런 청춘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안 좋은 꿈이나 꿈이 없는 친구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되게 힘든 시기에도 사실 저희는 꿈으로 탈출해서 현실 도피하는 느낌으로 더 멋진 삶과 꿈을 꿔보자 라는 의미를 담으면서, 되게 그 앨범이 다 그 스토리에 관한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앨범 자체도 드림스케이프라는 앨범이 나왔고요. 꿈과 희망을 이야기했던 NCT 드림이 이제는 우리들의 아픔과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보러 왔습니다. 희망적인 그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여줬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꿈과 희망이 없는 분들에게도 힘이 되어주고 싶다. 꿈과 희망이 없을 수도 있지 라는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뭔가 이번 앨범에는 이런 컨셉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앨범에 처음으로 앨범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담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담은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아까 런지미가 아예 그 얘기를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저희가 늘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는데, 사실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도 아픔이 있고, 우리도 아픔을 느낄 줄도 알고, 그리고 또 우리도 꿈이 없었던 시절도 있고, 근데 그런 공감대를 더 열려서 청춘들에게 줄 수 있는 앨범을 주자라는 저희의 마음이 이제 모여지게 됐고, 그걸 중심으로 아예 앨범을 다 만들게 됐고,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하는 저희의 스토리나 얘기나 주제들이 어떻게 보면 꿈에 대한 아픔 아니면 어려움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 꿈에 대한 탈출을 위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 사실 뒤에 더 많은 다음 앨범이 있든지 아니면 다음 곡이 되었든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드림으로서 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주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꿈에 대해서 아픔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조금 더 공감해주고 소통하고 위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변화의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팬분들께서도 사실 이런 컨셉을 하는 게 좀 굉장히 낯설고 어떤 분은 아쉬워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너무나도 드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를 어떠한 장르나 컨셉에 정해두지 않고,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팀이구나,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 라고 느껴주셨으면 싶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을 통해서 멤버들을 좀 갈아먹고 소화시키겠다라는 좀 강렬한 포부나 다짐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되게 이 연차에 비해 좀 비정상적으로 열정과 야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더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저희의 초심이었던 꿈과 힐링을 주는 거에서는 또 벗어나고 싶진 않았어가지고, 좀 다른 해석과 다른 색으로 그 열정과 야망을 부정적인 거를에다가 갈아버려서 그걸 우리가 소화해야겠다는 걸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색다르지만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포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포부라고 하기보다도 뭔가 저희가 앨범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듣는 분들에게, 리스너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팬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가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은.